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.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. 야, 왜 당했냐고. 야, 잘못 쓸 수 있고 당했지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창원으로 넘어와서 2부 방송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우리 젊은 청년 황 회장님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. 네, 같이 왔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또 이 내가 존경하는 황이도 저는 청년을 좋아해요. 조금 네, 움직이는데 당 옆에서 조금이나 힘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은 이제 전투의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까 저희가 창원 넘어오는데 거기 있었어요. 그 거리에서 열심히 인사하고 있더라고요. 노아 씨가. 그래서 아마 여기 또 넘어온다고 해서 지금 초심님이 응징 취재하러 또 이동 중이신데 아마 같이 지켜보시죠. 어떻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얼굴 들이밀고 쳐달라고 할 수 있냐. 정말 황교안은 젊다고 불러는 게 맞을 정도로 정말 기열한 사람이다. 불편하다. 저희 청원의 소리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. 황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아니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주고 또 대통령이 감옥 갈 때 뒤에서 하수인 노릇을 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저 자리 서서 2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냐. 지금 머리 깎고 철에 들어가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감옥 보낸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이 시민들을 기발하고 있냐. 아저씨, 사무실 미안한 말이야. 들어왔는데 국민이 들어와서 아무 소리 하지 다들. 아무 소리는 잘못하면 잘못. 자기 때문에 죽어야 돼. 가, 너 가, 가라고. 시끄럽게 기아부리 하지 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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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지금 가. 참여하고 계세요? 네. 왜요? 아주머니. 네? 왜요? 아, 얘 누군데 이렇게 그거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. 서울의 소리, 서울의 소리라고. 응징언론. 그동안에 반성 나름으로 하고 잘못했다고 뭘 반성을 나름 해요 지금. 오늘도 망언하고 왔구만. 헐신이라고 말한 이유를 지금 해봐요. 지금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거기서 박근혜 탄핵 왜 당했는데? 왜 당했는데요? 그 왜 당했냐고. 본인들이 잘 가장 잘 아시잖아요. 박근혜가 잘못했어. 나는 내가 누군 줄 알아요?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그걸? 모르죠. 네. 내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서울을 한다.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유박 사모. 어? 아이고. 자랑스러우세요? 자랑스러운 게 대통령. 그럼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? 그럼 왜 당신의 탄핵을 당했냐고? 그럼 저 사람들이 탄핵시켰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박근혜가 못해서 탄핵을 당했다며요 방금 아주머니 말씀. 그럼 뭐 탄핵 사유가 네, 없었어? 아니,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저기서 황교안이 저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러면. 그 정상이에요? 뭔데 황교안이가? 박근혜 씨 국무총리하고 있었는데 아, 국무총리 있는 사람이 그러면 국회의원들 데리고 탄핵하지 말라고 작업하는 사람이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뻔뻔하게 지금 국회? 뭐만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들 잘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. 말고 좀 말을 열을 올리는데 침 튀지만. 아니 아까 뭐 보수의 품격. 아니 보수의 품격 어떻게 아니 건들지 마시라고. 침이 튀면 건들지 말라고. 내 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. 건들지 말라고요. 내가 내 돈들이가 서울을 몇 번을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내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. 진짜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.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. 왜 당했냐고. 잘못 쓸 수 있고 당했지. 탄핵을 잘못 써야 됐어. 당했다고 발명을 해야 됐어. 그러니까 저기서 왜 황교안이 저러고 있냐니까요. 황교안이가 탄핵 안 시켰잖아. 아, 진짜 미치겠네. 박근혜 잡히가면 황교안이 그럼 뭐지 그럼 전체 다 놓고 있어야 되나.
지금 본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죠? 무슨 말 하는 게 아니고 누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데요 저는? 야 그 말을 댕기고 박근혜 왜 옹호를 하는데? 박근혜 내가 언제 옹호를 했어 진짜? 그거는 우리 보수들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지. 정말 보수를 사랑한다면 일단 이번 선거는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안 시켰는데 아주머니 뭘 도망가요 또 갑자기 아니 뭘 시켜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문재인 대통령이 뭘 시켜요 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와요 예? 아니 뭐 진짜 아니 아주머니 자꾸 그렇게 말미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신사답게 하셨다고 갑자기 무슨 이게 신사다운 거예요 지금 저게 아주머니 제가 아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저한테 문재인이 시켜서 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잠깐 얘기해줄게 네. 봐봐 네. 지금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내일 선거를 앞두고 아무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제 질문을 자꾸 교묘하게 바꾸시는데 아니 도망이가 뭔가 도망한 사람 아니야 문재인이 시켜서 왔냐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이상하게 요렇게 유서나마저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초를 치는 사람들은 저쪽 땅에서 제가 지금 막 머리가 갑자기 되게 혼란스러워졌던 게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건지 제가 문재인이 시켜서 왔다는 질문을 했더니 무슨 뭐 보수의 품격을 얘기하지 않나 갑자기 무슨 이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?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머리가 막혀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. 내가 멍청한 건가? 저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진짜 사실은 원래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좀 약간 품격 있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이니까 좀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기 쉬워서 그냥 최대한 이제 차분하게 진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했네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제가 이제 뭐가 어찌됐든 어르신한테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정말 잘못한 건데 뭐 그거에 대한 비판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. 좀 이제는 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분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